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승강기 보수 쪽입니다. 네 개 파트 중에서 세 개 파트 합니다. 여기서 한 이틀 정도 하고 다음에는 이제 기계하고 전기 쪽에 좀 하거든요. 2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하려 합니다. 진행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이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프린터를 이제 줬는데 색깔들이 표시가 안 됐어요. 여기는 이제 알아먹기 쉽게 했는데 꼭 시험 나올 것만 이렇게 색깔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마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표시를 해가지고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기사는 단지 수식 같은 게 좀 조금 복잡해져요. 전부 수준이 높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들. 여기서 지금 제대로만 해두시면은 기능사 따고 기사 따고 그렇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작 기준, 보수, 예, 그쪽에 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나올 수 있는 것들 꼭 암기해야 될 것들 많아요. 봅시다, 한번. 승강로가 뭐죠? 승강로가 카와 균형추가 있는 곳이 공간이 이제 승강로입니다. 제작 기준이니까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 구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될까? 봅시다.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여기 보면은 카나 균형추에 닿지 말라고 그랬죠. 분리된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분리된 공간. 알겠죠? 접촉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확히 구분이 된 그런 장소를 얘기하고요. 견고한 벽, 울, 이런 것 이제 돼 있다는 얘기죠.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단지 이렇게 완전히 돼야 되는데 단지 예외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옥내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옥내 전망을 한다. 백화점 같은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전망용 엘리베이터, 화재시 관제 운행, 낙하물에 대한 보호벽 등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로 조금씩 예외 조항이 있다. 이거 색깔 칠해된 것만 좀 읽어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승강로 아시겠죠? 아시겠죠? 단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같은 게 나오면 언제든지 단에서 나와요. 이것하고 같이 섞어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보호벽으로부터 2m 이내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전망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연제재, 난연제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승강로, 벽, 울타리, 출입문 이런 것들은 불연제재. 불연제재가 뭐죠? 타지 않은 거. 불연제재. 난연제재가 있어요. 난연. 난연이 뭐죠? 그것도 타기 어려운 거예요. 타기. 이거는 불연이 아니라 아예 불이 붙지 않는 거고, 난연은 불이 붙더라도 한참 걸려서 걷는 것들. 그게 난연. 불연제재. 벽, 울, 출입문. 이런 것들은 불연제재다. 알겠죠? 불나면 안 되니까. 벽, 울, 울타리 딱 둘러놓은 거. 출입문은 불연제재로 만들거나 씌우자 된다는. 불연제재로 딱 씌우라는 얘기죠. 승강로, 벽, 출입문 일부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제외. 유리로 됐을 경우에는 제로 한다. 유리. 유리. 유리는 불에 안 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외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제외가 되겠죠. 이게 이제 시험 나올 거예요. 이겁니다. 불연 제재로 해야 되는데, 다음 중에서 불연 제재로 안 해도 되는 거. 망유리, 접합유리, 복합유리, 강화유리. 단, 또 이거 16mm 이상이라든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시험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불연제주를 써야 돼요. 알겠죠?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시험 나온다고, 나온다는 얘기까지 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해줘야 돼요. 망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이런 것들은 불에 강하기 때문에 불연제제로 안 해야 된다. 불연제제 안 해야 된다. 아시겠죠?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기 형광펜 있죠? 가지나면서 쫙쫙 그립시오. 내가 이제 그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막 못하고 여기서만 중요한 것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했던 것은 집에 가셔도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슨 유리? 망유리. 접합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복층유리 몇 미리 이상? 16mm 이상. 꼭 그 16mm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백화점 같은데 보면은 백화점 같은데 여기 보면은 승강 로비가 있죠. 승강장 있는데 승강장, 승장 앞에 로비 있거든요. 그 앞에도 전용 면적이에요. 엘리베이터. 백화점 같은데 옆에 또 공간을 별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전용 면적.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전용 면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리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아시겠죠? 예, 예. 전용 면적입니다. 얘가. 백화점 생각하면 돼요. 벽, 천장. 벽이라든지 천장 같은 데는 무슨 재료? 준불연제제. 불연제제. 불연제제는 불연제제인데 조금 약화된 준불연제제 한다. 볼펜? 네. 그 하부. 하부. 하부는 불연제제 한다. 그 밑에는 불 탈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벽이라든지 이런 데, 뭐 천장 같은 이런 데는 준 불연제제를 한대. 밑에는 불연제제를 한다. 불연제제. 아시겠죠, 이거? 알겠죠? 그럼 준 불연제제라고 위에 있는 거예요. 어디? 천장. 어. 그런데 준 불연제제. 거의 준 불연제제를 뭐 불연제제로 하긴 해야 되는데 위에까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강화를 안 시켜도 된다. 거의 준 불연제제로. 불연제제보다는 좀 약간 못하지만은 예, 그런 재질로 쓰라는 얘기죠. 화재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얘기죠. 준비는 불연제제로 다 하면 되는데 거기만 또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준불연제제로 해도 관계없다 이게. 그리고 그 하부 밑에 쪽 같은 건 전부 다가 불연제제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승강로 내 이것도 지금 나옵니다. 승강로 내에다가 다른 것은 절대 설치 마라. 뭐 가스배관 뭐 수도파이프 이런 전기배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절대 안 해야 되는데 단 소방법에 의해서 승강로 천장에 설치하는 예를 들면 화재 감지기 뭐 소화시설 방송 스피커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도 어차피 뭐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절대 급수배관, 가스관, 전선관 이런 것들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니. 알겠죠? 단 소방법에 의해서 그것도 벽이 아니라 천장에 화재 감지기 그것도 본체 또 아니면 비상용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는 단지 설치해 있다. 그 외에는 안 된다. 아시겠죠? 시험 나옵니다. 이것도 설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시험 나와요. 이것도 하지 말으시고 이것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승강로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승강로가 뭐냐 엘리베이터 카 균형추가 설치되는 게 승강로예요. 이거 참고로 또 이것도 해놨거든요. 균형추가 이동하는 공간으로서 승강로 벽 바닥 천장으로 만들어 있다. 1번 공간이라는 얘기죠. 공간 예부하고는 전혀 단절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는 승강로가 어땠냐면은 균형추, 평형추 이런 거 전부 다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용어인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써놨죠. 한 공간 내에 있어야 한다. 한 공간 내에.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뭐 돌출부가 있어서 안 되지만 돌출부 있더라도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운행에. 그 얘기고 각 층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거기 안에 있더라도 하다못해 판넬에 붙여놓으라는 얘기죠. 안에 승강도 작업하는데 몇 층인지 1, 2, 3층 같은 건 눈은 보면 알지만 10몇 층 되는데 모르니까 그다 판넬 층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층 표시를. 표시만을 붙이라는 얘기죠. 누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누수. 없애죠, 이것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규정대로만 운행하면 사고 날 수 없어요. 하다보니 이런 것들까지 표시돼 있어. 누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그냥 규정에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승강로의 구획. 승강로 구획. 승강로의 이제 그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얘기죠. 이거 보면은 불연재료, 내화구조, 벽, 천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불연재재, 내화구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불연재재, 내화, 불에 나도 견딜 수 있는 벽돌로 만들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충분한 칼을 운행하고 이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 봅시다. 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승강로 꼭대기에, 꼭대기 틈새, 꼭대기 틈새가 뭘까? 승강로 위에 꼭대기거든요. 예. 기계실하고, 이제 승강, 여기, 카하고, 그강에 놔두고, 읽어봅시다. 카를 최상층에 올려놨을 때, 기계실 바닥, 카의 상부체대, 카의 제일 우계, 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카가 이렇게 됐다. 좀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좀 직사각형이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부체대예요. 상부체대.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상부체대. 여기. 상부. 상부체대. 뼈를 이루는 앵글이거든요. 여기는 하부체대. 상부체대. 여기예요. 여기하고 기계실 바닥. 기계실 천장. 이게 얘기예요. 천장과의 수직거리를 측정해서 규정한 수치 이상으로 해야 한다. 법으로 되어 있죠. 또 내부 들어가면 뭐 수치가 나와요. 나온데 여기만 딱 됐어. 그러니까 여기하고 기계실 바닥 여기 이면하고 여기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만약에 건동기 같은 경우 감겨가지고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틈새라거든요. 카 위에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가장 돌출된 것이 천장부, 승강로 천장부 또는 천장보다 돌출한 것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승강로 위에 보면 여기 카 위에 보면 여기가 기계가 설치돼 있어야 돼. 기계가 설치돼 있고 여기가 뭐 로프도 연결돼 있고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가 돼 있더라도 여기가 접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아주 기본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다 돼 있다고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 거지만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죠. 비트 깊이. 비트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비트. 여기가 지금 밑에. 제일 밑에 다 하더라도 비트. 그 얘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바닥면에서 카의 투영면에 있는 비트 바닥 또는 가장 높이 돌출된 지중보 밑에까지의 거리가 규정치상으로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여기가 돌출돼 있더라도 여기도 규정치 이상으로 높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두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비트 바닥 하부는 어제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했었죠? 어제 비트 바닥 얘기했었죠? 바닥이 봅시다. 그게 나왔어요. 비트 바닥 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한 통로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대 있죠? 아파트 같은데 이용 안 한대. 그런데 단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데 20층, 30층인데 여기서부터 1층에서부터 30층까지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높은 층 같은 경우는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내려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고소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비트 바닥 하부를 거실이나 사람이 통로하는 통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비트 바닥을 이중 슬리브, 이중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만약에 뭔 일에서 충격 주더라도 안전하게 하라는 얘기죠. 이중 슬리브로 하고 균형추 쪽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두꺼운 벽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두꺼운 벽. 균형 쪽에 직합에 두꺼운 벽을 설치한다. 뭐냐 아시겠죠? 여기를 거실이라든지 거실 또는 통로로 이용할 경우에 통로로 이용할 경우에 여기에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중으로 슬리브를 하고 이쪽 균형추 쪽에도 이중은 아니더라도 여기다가도 이건 무게가 가벼우니까 두껍게 콘크리트를 하든지 하란 얘기죠. 두꺼운 벽을 설치해라. 아시겠죠? 이러면은 여기 통로로 이용해야 되니까 이것만 카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균형추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카나 균형추 쪽에는 두꺼운 벽을 만들고 여기는 이중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이중으로. 그래서 여기서 통로로 쓸 수도 있고 거실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읽어둬야 돼요? 이걸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비트 바닥 하부에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느냐면요, 물어봐요. 이 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들. 아시겠죠? 뭐 이거 한 번만씩 읽어만 줘도 돼. 읽어만.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단지 이런 조건들이 있죠.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상부 틈새.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의 상부 틈새. 여기서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1m 보다는 커야 되겠죠. 예? 이거는 저쪽에 꺾여 있는 건데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야 된다는 얘기죠. 1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포지티브식이. 그 포지티브식에 두 가지 있어요. 여기 뭡니까? 저기 권상기식에도 권상기식 있고 포지티브 권상기식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다 규정돼 있으니까 1m 서 있을 경우 1m 이상이 돼야 되고 고정설비의 상부 틈새는 여기가 고정설비가 있다. 여기가 이렇게 설비 있을 때는 얼마 정도? 0.3m 30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된다. 규정이 다 돼 있다니 이렇게. 작업자 피난 공간. 작업자가 작업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상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차가 올라가서 예를 들면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정도 확보를 하는 얘기죠. 알겠죠? 그건 얼마? 0.5, 0.6, 0.8. 0.5니까 50cm 되겠죠? 50cm, 60cm, 또 80cm. 작업 공간을 그 정도 확보를 하는 얘기예요. 작업 공간. 예를 들면 여기서 모든 기계를 막 다 설치해가지고 작업 공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안에 일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피난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0.5, 0.6, 0.8. 이해하기 좋겠죠? 뭐 그렇게 시험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몰라. 이거는 조금만 관심 있이 받으면 괜찮으니까 0.5, 0.6, 0.8. 틈새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뭐 그 가장 낮은 부분의 수직거리다. 낮은 부분, 가장 낮은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인데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게 틈새다. 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버헤드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글씨를 보면은 나도 이제 몇 번을 가르칠 때마다 이걸 책을 볼 때마다 다 이거 애매합니다만은 글씨를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글씨를 한번 읽어봐요. 예. 그럼 여기를 보면은 여기하고 이거 매칭 됩니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여기 승강로 최상부의 바닥. 카의 바닥을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기계실 받아가고 카 카의 바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실 바닥에서 저 그림처럼 카의 바닥의 수직거리 승강로 최상부의 바닥의 수직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과 최상층 바닥의 수직거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요? 그러니까 최상층.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씨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 오버헤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차피 이해하기 좋게 아까 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강로 최상부의 바닥까지의 수직거리. 알겠죠? 승강로 여기. 승강로 이거거든요. 승강로. 기계실이고 기계실 바닥이 여기예요. 여기서 승강로 최상부의 바닥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상부예요? 응? 상부 아닌가요? 네. 아니. 여기 밑에서 볼 때 승강로 밑에서 볼 때는 최상부가 되겠지. 그러잖아요. 승강로 볼 때, 여기 승강로로 넣어서 볼 때는 카의 최상부라고 해야지. 여기까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 자체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승강로 최상부의 바닥 밑까지의 수직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버헤드 이거 자주 나와요. 시험에 또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볼 때 저거구나 생각하세요. 오버헤드란 뭐냐면은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여기거든요. 카가 이거예요. 카가 이건데 여기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여유를 준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죠? 여기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 여기는 이제 높아 올라가 있고 여기가 이제 상부체대, 하부체대거든요. 여기서 로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오버헤드라고 그래요. 머리 위, 오버헤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계실 바닥하고 승강로 최상부의 바닥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그것은 카 위에서의 작업할 때의 공간, 여유 공간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시험 나오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카의 구조. 카가 뭡니까? 카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카라고 하거든요. 바닥에서 와이로프까지 화중을 전달하는 구조체가 카틀이다. 카틀, 네모지게 됐다. 이게 카틀이에요, 이게. 카틀이 뭐냐? 여기가 이제 이런 틀들, 프레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무늬짝 있고요. 예, 카틀이다. 카의 높이가 얼마일까? 카의 높이면 사람이 키가 얼마예요, 보통? 1m60에서 보통 2m 정도. 2m는 거의 한국 사람 많이 크잖아요. 그냥 보통 정도 된다. 2m 이상. 내부 유효 높이 2m 이상. 출입구 2m 이상. 2m. 하시면 되겠죠? 2m. 출입구도 마찬가지고, 위도 마찬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2m.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 기계식 문짝도 뭐 1.8m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카. 카는 사람이 2m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 2m. 자동차는 좀 별도죠? 자동차는. 2m. 카의 유효 면적, 정격하중, 정원이 얼마일까? 정원. 우리가 보통 체중이 얼마 정도 갑니까? 얼마? 몇 키로? 남자들? 80? 와우, 많이 나가네? 한 80 나가실 거고. 아유, 95.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왜 물어보냐면은 보통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65kg를 잡았어요. 그래서 65kg로. 정격 하중. 예를 들면은 정격 하중이 예를 들면은 1000kg에 했다. 그게 몇 인종이냐 물어봐요. 이걸 정원이 몇 명이냐? 65kg를 나눴어요. 그럼 얼마 할까? 1000kg 하중이
나눠야지. 신분이 나와요, 또. 그럼 60으로 나눠보면은 몇 인형이 나와요? 한번 이제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계산. 휴대폰 해봐, 계산. 아니면 1500으로 해봅시다, 1500으로. 1500kg. 1500kg. 시험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시험 하더라도 이제 컴퓨터에 다 계산기 있거든요. 계산 한번 해봐, 그럼. 1500kg. 하중이. 어? 23? 23인형이라는 얘기죠. 23. 소수점은 이제 뜰 거 떨고 위로 올릴 거 올리고. 23인형이다. 23인형. 이렇게 나와, 여기. 이거 알겠죠, 이거? 정원은 정격 하중이 얼마냐? 65kg 나눈 겁니다. 옛날에 성인용 65kg, 성인 남자를 65kg 잡았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 딱 그 문제 그러고 하는 거. 유효 면적을 넘어 이제 크게도 안 한다. 적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안전장치에 동작되기 위해서 비상경제장치, 안전장치 동작되기 위해서 크기를 못 해요. 딱 정확히 규정대로 해야 돼. 정원, 하중 딱 정해져 있죠. 문이 닫혔을 때 문짝타의 틈새, 문짝. 예를 들면 양쪽에 문이 닫히거든요. 문이 닫히 양쪽에. 문이 닫히면은 여기 틈새가, 여기 틈새가 있는데 여기는 고무 박킹이 되어 있어요. 고무 박킹. 돼 있죠? 고무 박킹이 너무 벌어져도 안 돼. 너무 딱 닫혀야 돼. 근데 보면은 틈새가 몇 미리? 6mm. 6mm 딱, 6mm 틈새가 많아도 6mm니까 거의 1cm도 안 된다는 얘기야. 딱 붙어야 돼.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생기면은 이게 이렇게 조금 고무 박킹인데 고무 박킹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달아지더라도 몇 미리 이상 벗으면 안 돼요? 10mm. 1cm 이상 벗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젤 때도 예를 들면 여기서 재가지고 6mm가 된 게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점. 여기를 재서 6mm, 10mm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죠. 6mm, 10mm 알겠죠? 6mm, 10mm.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틈새가 6mm 이하 돼야 된다. 아니 아무리 마모되고 고무가 탄력성이 늘었다 하더라도 10mm 이상, 1cm 이상 벗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저렇게 달아있으면 그 사이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정원 알겠죠? 승강장 문하고 판문하고 다 동일하게. 알겠죠? 정원 알겠죠? 정원. 정원 해야 돼요? 65kg다. 카 출입문. 출입문이 있어야 돼. 원래는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를. 그런데 출입문을 두 개로 할 수 있다, 두 개로. 어떤 데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병원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층에서는 이쪽 내리고, 저쪽 층에서는 저쪽 내려. 혹시 그런 거 봤습니까? 양쪽 있죠, 문이. 예, 양쪽 있어. 그런데 왜냐면, 그런데 양쪽이 열리더라도 침대 같은 양쪽 열리더라도 한꺼번에 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이 빨리 가려니까 이쪽 통로로 이용 안 된다니까 통로로. 그래갖고 열리는 쪽에만 그 버튼 작동되고 열리지 않는 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동시에 열린 것도 이제 침대 같은 거 내리고 막 하는데 그런 데 있는데 통로로 이용돼서 안 된다 통로로. 그리고 대개 보면은 2층에서는 예를 들면 2번 층에서는 이쪽이 열리고 또 올라가면 이쪽이 열리기도 그런 경우도 있고. 압구부처럼 보건소 가면 딱 그런 일을 연습을 했죠. 그렇죠. 있죠. 두 개가 동시에 열려서 안 된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이것도. 두 개가 동시에 열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카의 바닥, 지붕. 카의 바닥이나 지붕에는 딱 규정되어 있어요. 뭐 달아. 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비상출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기구가 있어야 된다. 환기구. 그 외에는 뭐 필요 없는 거죠. 안전들사이고 이것은 있어야 된다. 출입구, 환기구, 또 이쪽에 그 비상출구. 비상출구. 비상출구는 이제 만약에 구조구거든요. 그 카 위에가 있습니다. 카 위에가.
가위가 있는데 내부에서 뚫고 못 나게 돼 있어요. 아, 위에서 들어가서 밖에서 열게 돼 있어요. 그 구출구다. 그런 거 비상 출구. 아니면은 측면 같은 데도 또 있어요. 양쪽에 카가 두 개 운영할 때 옆에서 해서 이 뚫고 나가게.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열게 돼 있다. 권상도르래, 풀리, 또 드럼, 노프의 직경비결. 여기 색깔 많죠?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하다 해서 어렵냐? 안 해요.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냐면 로프하고 이쪽 드럼이 있어요. 드럼. 노프하고 드럼이 있다. 노프하고 드럼하고의 직경 사이가 얼마? 얼마?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노프하고 이쪽 드럼하고 직경 차이가 몇 배? 40배. 40배. 이거 쉽잖아요. 주로프, 스트랜드, 뭐 소심, 뭐 소산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40배다. 드럼하고 폴리하고 40배예요. 그리고 40배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안전율이 12다. 12. 안전율.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 12.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율이 뭐 5도 있고 뭐 10도 있고 다 되게 돼요. 그런데 안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율이 12다. 40배 12. 그 다음에 로프와 단말 사이에서 최소 파단이 되는 것은 파단 됐을 경우에도 몇 프로 정도 견뎌야 된다? 다 끊어지더라도 80% 정도까지 끊어지더라도 견뎌야 된다. 80%.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로프가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프를 까서 그 책이라는 데 있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 보면은 이제 시험 감독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짤짤짤짤 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쉬워. 이거를 노프를 이게 공구를 이렇게 딱 차치거든요. 차치고 꽉 잡고 집어넣고 망치로 막 패면 돼요. 망치로. 그 망치 뭐냐고 막 힘을 하려면 안 돼. 다 쉽습니다. 그건 하나예요. 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승강기는 행글롤러 조립하는 거 있거든요. 행글롤러 보면은 딱 이게 너무 더 쉽고 로프 체계라는 거 이거 강한 로프인데도 쉽습니다. 여기는 로프가 파단되더라도 전체 몇 프로 정도 파단되더라도 견뎌야 됩니까? 80% 다 끊어지더라도 금방 조금 남아있으면 견딘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 안전율이 얼마? 12. 로프하고 드럼하고 폴리하고 그 비율이 40배. 이러면 점수 다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현수 체인. 안전율은 얼마? 현수 체인. 현수 체인이란 뭐냐면은 로프로 안 하고. 소형 같은 로프로 해야 되는 로프로 안 하고 체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할 때. 체인으로. 조그만 것들. 그것은 이건 더 떨어진다. 10. 알겠죠? 알겠죠? 여기는 막 어렵게 써 있지만은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안 돼요. 로프하고 폴리아의 비율이 40대 1이다. 40배다. 그 다음에 안전율이 12이다. 로프는. 체인은 10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80% 끊어져도 견뎌야 된다. 알겠죠? 시험은 이것도 나옵니다. 남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걸 하시겠다고 온 게 굉장히 행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기했다면은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들 이제 전기를 이제 두 분은 전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쉽습니다. 해봅시다. 조속기 로프. 조속기가 뭐냐? 나중에 이제 우리 배야 되는데 조속기가 뭐라겠죠? 조속기. 속도 감지. 속도 감지. 이게 이제 주로프가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이거를 안전장치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기계실에 보면은 이렇게 권동기가 있어요. 권상기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승강기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거는 카하고 균형추예요. 여기 균형추. 다른 말로 하면 뭐 평형추라고도 그래요. 평형추라고. 균형추라고 해도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오르락내리락인데 규정 속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뭐 감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기다 조속기를 달아놨어요. 조속기. 조속기가 조그만해 있어요. 조그만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조속기가 이거하고 같이 연결돼요. 이렇게 같이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여기서 속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속도가 좀 너무 가속되면 여기서 따다닥 물어줘요. 여기서 물어줘요. 이게 이제 초속기, 속도 감지. 이것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속기, 속도 감지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 안전장치 동작입니다. 여기. 로프의 공칭 기름. 주 로프는 몇 미리였죠? 주 로프.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안 납니까? 어? 앞에 쪽에 나오죠. 앞에 쪽에. 그 로프. 지금 찾아보세요. 한번. 지금. 몇 밀인가? 여기서 이제 그것도 공부니까. 예? 또. 8mm가 맞다고 이제 생각 마시고 다른 분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8mm 맞죠? 8mm예요. 8mm인데 조속기 로프는 그보다 더 적어. 몇 mm? 6mm. 8mm, 6mm. 딱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하나 배웠죠? 6mm다. 여기는 안전율이 아까 얼마였죠? 주로프는? 어? 11? 12. 안전율 12였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못해도 돼. 얼마일까? 안전율이? 8, 6, 8. 40, 12, 8. 아까 그러면 그랬죠? 그러면 6, 8이에요. 6, 8. 알겠죠? 6, 8. 이거는 보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주 로프 같은 경우에는 로프하고 폴리하고 이 직경 비율이 몇 배? 아까 방금 했는데 40. 조속기는 조금만 해요. 그리고 얼마 될까? 30. 알겠죠?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프. 여기는 조속기. 주로프. 안전율 얼마죠, 먼저? 안전율? 12. 이거는? 8. 됐죠? 또, 로프 직경은? 이건 로프 직경이? 폴리하고 직경 비율이 얼마? 아니고, 로프 직경하고 폴리, 드러머의 직경하고 비율이 몇 배? 40배. 이거는? 좀 떨어져야지, 이거는. 이거 떨어졌으니까. 30배지. 30배. 예? 네. 이거 기억하시라고 두 개 순서 없이 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율이고. 안전율. 이거는 폴리. 폴리하고 로프. 그 다음에. 안전율 폴리. 그 다음에. 이거 다 했네? 직경. 직경은 이거 몇 미리? 8mm. 이거는 6mm. 대강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됐죠? 그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뭐가 시험 나올지 모르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속기 로프 및 관련
보면 제 동거리가 정상 때보다 길더라도 동작이 바로 돼야 된다. 동작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짧아야 된다. 동작 속도는 빨리 동작되라. 그럼 읽어보시면 알겠죠? 조석기 로프. 조석기 로프로는 이거에 안전줄이 낮고 로프 직경이 적더라도 손상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균형 로프, 균형 체인, 균형 벨트 같은 이런 것들은 균형, 여기는 이제 조석기 로프하고 균형 로프를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주 로프 쪽이니까. 그런데 균형 로프라든지, 균형 추 로프라든지, 균형 체인을 얘기를 해요. 균형 체인. 여기는 안전율이 얼마? 얼마라 했죠? 안전율이 얼마? 12, 8. 5. 이거는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주 로프하고 이 균형 체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예를 들면 이것을 막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 메모장을 하나 만들십시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요. 이렇게. 5 이상.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속기 로프의 인장력. 예를 들면은 그 메인 로프가 더 두껍기 때문에 힘이 더 파워가 있거든? 그런데 조속기 로프는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지만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여기 보면 300N 이상. 300N. 여러분들 이제 뭐 기계적인 수치니까 뭐 예우만 드십시오. 그 정도로 예예 뉴턴 떨어지는 힘, 그 파워거든요. 물리적인 힘들 위치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뉴턴이라거든요. 300N이다. 여기 보면 또 비상 정지 장치가 물리는 데 필요한 두 배 정도의 값이라든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예우드시면 됩니다. 예우드시고 시험에 그렇게 특별히 나오진 않는데. 참고로 얘를 좀 메워두시라고 색깔을 좀 칠해봤거든요. 여기 아까 우리 했던 공부 있죠? 그런데 있는 것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있죠? 꼭 이걸 보셔가지고 16mm 복증 16mm 그리고 거기 보면 승강로는 재료가 뭘로 쓰라 했죠? 불연제제 내화제제 불연제제 내화제제 거기다가는 무엇을 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부에 있습니다. 절대 안 돼. 가스관, 전기관, 전선관 전부 안 된다. 단지 소방법에서 우게 옥상에다가 감지기 하고 스피커는 비상용 스피커는 할 수 있다. 오버헤드란 뭐냐면은 카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기계적인 단면, 기계층, 기계실의 층하고 밑에 승강도 최상부에 최상층에서 위에가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유거리. 그 꼭대기 틈새. 그것도 그 정도로 돼야 되겠고. 권상도르래 40배. 안전율 12배. 권상도르래. 그 다음에 또 파단 강도가 80% 정도 해가지고 딱 끊어지더라도 80% 이상 끊어지더라도 견뎌야 되겠고. 또 현수 체인을, 체인이 노프로는 12인데 체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율이 10이다. 그리고 로프의 직경은 주로프는 8mm인데 조속기 로프는 6mm 정도 된다. 6mm. 안전율도 이제 8 이상이 된다. 안전율 8. 아까 이런 건 좀 했었죠. 그리고 균형 로프, 균형 체인은 안전율이 5 정도 된다. 5 정도. 그 정도로 암기를 꼭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큰 소리로. 2번이. 승강 기능사 시험이 너무 우습게 나오죠?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또. 알겠죠? 나머지 사항들은 읽어보시고. 엘리베이터, 불연재료, 내화구조, 충분한 공간을 갖추라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네? 1번? 네, 1번. 아니, 1번이요. 아, 표정 들어보니까 1번 아닌 사람도 있는데. 몇 번? 1번. 몇 번? 4번 안 같아요? 표정이 꼭 4번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몇 번? 2번이에요. 예. 예, 예. 그럼 봅시다, 한번. 그, 백화점 생각하면 돼요. 승강장 있는 것은 무슨 공간? 엘리베이터 전용 공간. 한번 예를 엘리베이터 두 대 세 대 있으면 거기 들어간 조금 문도 다르잖아요, 또. 전용 공간이다. 그러면 우회쪽에는 우회쪽이나 천장은 무슨 제재? 준 불연제재. 불연제재가 아니더라도 불연제재를 하면 더 좋지만은 그렇게까지 강할 필요 없으니까 준 불연제재. 또 밑에 하부는 불연제재. 알겠죠? 그런 것도 시험 나와요, 이게. 아까 그걸 그러니까 이걸 꼭 읽어보시고 승강로 꼭대기 틈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번 맞아요? 아, 아니요. 3번 아니요. 4번 몇 번? 4번. 응? 4번? 5번. 틈새예요, 틈새. 상고 틈새. 오버헤드하고는 좀 달라요. 틈새. 범석 씨하고 현구 씨는 의견이 같네? 몇 번? 4번. 4번. 59점인데 이제 한 문제 당락이 결정됩니다. 몇 번? 3번. 응? 3번. 3번. 그럼 혼자 4번이네. 바꾸려 한번 기회를 더 줄게 한번. 3번 갈랍니까? 4번 갈랍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4번 봅시다. 카가 최상층에 있을 때, 맞죠? 거기까지 돼요, 이제 전부 다. 카 상부체대, 카, 여기. 기계, 카의 위에 부분하고, 기계실, 천장. 기계실 천장 어디죠? 기계실 천장. 기계실 천장. 여기에요, 여기. 예를 들면은, 승강로가 이렇게 있어요. 승강로가. 승강로가 있고 기계실이 있고 여기 기계실이 여기 있어요. 기계실이. 여기 보면은 카의 상부체대. 카의 상부체대가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기계실 천장이라 있죠. 기계실 현장. 맞아요? 틀리죠. 그러면 여기 뭐가 될까요? 여기. 여기. 기계실 바닥이라 기계실 바닥이죠. 어디가? 승강로 천장. 카 바닥과, 카 바닥. 여기 카 바닥이라는 얘기, 여기라는 얘기, 카 바닥. 카 천장관, 천장관이, 카 천장. 여기가 말도 안 되죠, 여기는? 카 바닥과 기계실 바닥 간의 거리. 카 바닥과 기계실 바닥 거리. 여기 안 된,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면 다시 말하면은 상부체대하고 여기하고 연결해요. 몇 번? 3번. 3번. 이걸 읽어보면 돼. 막 복잡하지만은,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은 여기를 생략하고 읽어보면 되죠. 알겠죠? 다음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틀릴 겁니다. 안 틀려. 딱 한번 보시고. 상부 틈새. 상부. 틈이 얼마 정도 남아있느냐. 틈부. 오버헤드는 이 틈새보다 더 커지겠죠, 이게 더. 틈새는 최상층에 정지했을 경우에 카의 상부체대와 이 승강도 천장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죠. 수직거리. 비트 깊이는 여기. 비트 깊이는 여길.
바닥을 말하는 거죠. 최하층의 바닥면에서 카의 수평 투영면에 있는 비트 바닥 또는 가장 높이 돌출된 지중부의 수직거리를 측정해서 수치 이상으로 돼야 된다. 오버헤드는 기계실 바닥 여기죠. 기계실 바닥에서 승강로 최상부의 수직거리 그거를 못하게 도닥 있죠. 오버헤드라는데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 사람이 서서 할 수 작업할 수 있도록 여유 거리를 줬다는 얘기죠. 여유 거리. 칼을 타고 작업할 시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둔 거리가 오버헤드라. 머리 위다. 오버헤드. 머리 위를 뒀다. 이게. 균형추 쪽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이거는 뭐 이해가 없죠. 균형추 쪽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하부에다가 거실 쓰든지 뭘 쓴다는 얘기예요. 비상정지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지만은 여기다가 이중으로 두껍게 한다는 얘기예요. 두껍게. 균형, 여기 균형체는 두껍게 하고 이쪽에는 이중으로 슬립을 한다. 알겠죠? 거실 사용할 때. 찌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비상시에. 그때 안전장치 다 있지만은 더 안전을 위해서 2중, 3중에 안전장치를 뒀다는 얘기죠. 로프식 엘리베이터용 주로프의 안전율은 3번. 기억했죠? 아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긴가민가 해가지고 틀리면 안 돼. 알겠죠? 40. 안전율 12. 80% 이상. 또 현수 체인 10.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간에서는 좀 시험 나올 만한 게 한 3, 4가지 거. 딱 핵심적인 거예요. 그걸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